자, 그런데 미 언론들은 사상 처음이 될 미국 정상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이 트럼프의 준비 부족을 아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덫에 빠질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파격적이었던 미국 정상회담 성사 발표. 하루가 지나자 미 언론들이 냉철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이번 대화 제의에 급작스럽게 동의했다며 복잡한 안보 이슈에 준비가 덜 된 트럼프가 자칫 덫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트럼프의 즉흥적 스타일이 반영된 도박이라면서 트럼프가 자만심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와 동급으로 보이는 걸 노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지도자 트럼프와 사진을 찍으며 북한 정권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회담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re has to be a coherent team that prepares the president for this summit that is only two months away. 변덕스럽고 예측 불허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수싸움의 승자가 될지 주목된다고 미국 언론은 덧붙였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